들리십니까? 흠수고가 아직 해제 안 됐나? 들리나요? 좋습니다. 용사님, 이 투영석을 확인하는 즉시 엑소다르로 와주십시오. 특별한 계획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셨군요. 설마 충전이 덜 된 투영석을 보냈나 노심초사했습니다. 우리는 행사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예언자님께서 오늘 티샤마트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티샤마트는 아르거스에서 매년 열리는 성찬 행사였습니다. 과거의 번뇌를 성찰하고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자리죠. 따지고 보면 맥이 끊긴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 예언자님은 전통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좋은 시기라고요. 저희가 준비 중인 계획도 티샤마트에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 벨레님이 행사 자리에서 모두에게 공개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뭐 영사기를 고치지 못하면 전부 말짱 도루묵이 되겠지만요. 아코나이트 수정 배열을 연결해 주십시오. 전원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영사기가 작동하는군요. 이제 발표 자료하고 발표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린 견뎌낼 겁니다. 아타아냐는 고집이 진흙탕에 빠진 탈북크 저리가라지만 그래도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얼른 가보십시오. 제 투영석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방해하러 온 건가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러지 마세요. 저 용접기도 있고 잘 참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이는 나중에 하죠. 로미르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설계도는 준비됐어요. 근데 제가 엑소다르로 와주길 바라는 거면 뭐 평생 기다리라고 하세요. 제가 있을 곳은 일샤트라스예요. 별 고리타분한 축제에 참석한다고 일을 미룰 생각은 없네요. 베론이 수정을 챙겨줄 겁니다. 그거 받고 작업장에서 나가세요. 아르케논 포로스,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시는 겁니까? 걸어볼 만한 승부입니다. 스승님이 조기압이 된 게 티샤마트 그 자체 때문이라면 안 통할 수도 있지만요. 용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화물이 폭주하는 바람에 실어놓은 상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황천 폭풍 드레마이트는 정말 최악이에요. 진작 상자 좀 보강했으면 얼마나 좋아. 고맙습니다. 상자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드레나이트 파편을 수정 대장장이에게 전달해주세요. 아연이. 하! 행방이 묘연하던 화물이군요. 고위 기술병께 티샤마트가 끝나는 대로 가공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축제 기간에는 쉴 예정이거든요. 당신, 아니, 제가 도움이 필요했으면 말을 했겠죠. 제 일은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이에요. 어설픈 초보자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요. 베룬, 수정 가져와. 용사님, 수정 받고 로뮬에게 가보세요. 티셔마트에 불참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도 전해주시고요. 예, 고위 기술병님. 오시죠, 용사님. 수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 연구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몸조심하... 걱정한 대로 일이 아니라 티샤마트 그 자체가 문제였군요. 티샤마트는 추모 행사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의미가 있죠. 스승님은 공성전 당시 아버지, 즉 하타루 총독님을 여의셨습니다. 이름만 꺼내도 슬퍼하면서 화를 내십니다. 어쩌면 아타아냐 스승님은 티샤마트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후퇴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무란. 용사님은 이제 제가 보이시겠군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느껴집니다. 상층부로 오십시오. 영혼과 교감을 나눠 이동을 준비할 겁니다. 여긴 라로히르 총독님의 무덤입니다. 예언자님의 장군이었죠. 먼저 이분과 교감할 겁니다. 라로히르님은 끝까지 샤트라스를 수호하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영혼들이 여전히 그분의 보호를 구할 정도지요. 슬프지만 영면을 선사해야 합니다. 총독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도래의 징표로 유골함을 봉인하십시오. 티셔마트에서 샤트라스 주민 모두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기를. 이제 켈리오스 총독님과 교감하겠습니다. 카라보르 보루 최초의 구원자이시지요. 켈리오스님은 카라보르에서 어둠에 대항했지만 어둠은 죽었어도 쫓아왔습니다. 불을 지펴 총독님의 시선을 밝혀주십시오. 켈리오스님이 티샤마트 참석에 동의하셨습니다. 유골함을 봉인하십시오. 켈리오스님이 어둠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빛이 고통을 덜어주기를. 아, 레스탈란. 라로히르의 스승이지요. 피로 점철된 배신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교감해 보십시오. 레스탈라는 본의 아니게 자신과 텔모어를 파멸시킬 무기를 오크에게 넘겼습니다. 죄책감의 그늘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 참혹한 고통을 겪고도 레스탈란의 영혼은 살아남았으니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동의한다니 유골함을 봉인해 주십시오. 레스탈란이 완전한 영면에 들려면 앞으로도 많은 티샤마트를 거쳐야 할 겁니다. 그래도 전 도울 생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사님. 하타로 총독님의 무덤은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하타로 총독님은 본인의 삶과 죽음을, 승리와 실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가까이 가 부탁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타로 총독님의 유일한 후회는 따님을 두고 떠난 것이군요. 총독님의 선물을 따님께 전해드리면 두 분 모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미치겠네 정말. 왜 또 왔어요? 뭐네요? 아,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더니 아버지 무덤을 도굴한 겁니까? 아타하냐님, 제가 용사님을 아낀 눈으로 보냈습니다. 하타로님은 스승님의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총독님은 스승님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직접 만든 작품을 모두 선보이길 바라실 겁니다. 여기 틀어박혀 지내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는 나중에 하죠. 아버지는 드레노어 최고의 기술병이셨어요. 샤트라스를 위해 살았고 샤트라스의 목숨을 바치셨죠. 가끔 저도 그 전철을 밟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럴 생각은 추어도 없어요. 전 이곳을 대신할 도시를 설계했어요. 이 상을 담아 그려낸 샤트라스를 말이에요. 자료 수정을 엑소다르로 가져갈게요. 티샤마트에 참석도 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위기술병님. 하마터면 지독하게 골머리를 썩일 뻔했습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설계도나 옮기죠. 응이야. 악마놈들은 이 아제로스에서도 뻔뻔하고 대담하기 그지없군요. 군단의 분노를 조심하십시오. 마나가 우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빛비단계 섬으로 가서 벨렌을 만납시다. 벨렌 말로는 오늘 아침 사티로스가 하늘안개 섬에서 드레나이 여행자를 최소 4번은 습격했다고 합니다. 구원자를 소집하자니까 혼란을 일으켜 티샤마트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싶진 않다더군요. 벨렌은 원래 조용히 사티로스를 빛비단계 섬으로 내쫓아 여행자들을 보호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그런 미봉책도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저랑 최근 생긴 동료를 부른 겁니다. 악마 사냥에 있어서는 저희도 당신 못지않은 전문가니까요. 용사님까지 거들어주시면 빠르고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엑소다르의 추락으로 생겨난 타락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하군요. 그렇겠지. 함선에서 새어나오는 황천의 마력 때문에 핏빛 안개섬을 정화하기가 쉽지 않네. 무슨 일이십니까? 악마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창궐할 때까지 방치한 이유가 뭔가? 방멸하기엔 시간도 자원도 부족했네. 다른 위협에 맞서기도 빠듯했지. 놈들이 얌체같이 해문을 누리는 것도 오늘로 끝입니다. 한놈 한놈 직접 돌익을 내는 한이 있어도 전부 없애버릴 겁니다. 나갈 것입니다. 이 동물을 잠식한 타락의 정도를 보면 하급 악마의 소행은 절대 아니군. 이 공격의 배후에 훨씬 큰 위협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수정을 지옥 살포기로 가공했는데 사테로스 따위는 엄두도 못 낼 기술입니다. 마나리 기술자가 만든 게 확실합니다. 자네를 의지하고 있는... 아르잘! 북쪽에 있는 사티로스 거처를 조작하게. 하트온 자네하고 용사는 나랑 같이 서쪽 거처를 살피세나. 알겠습니다. 하트온님, 이 살게라이트 조각을 가져가십시오. 마나리가 남긴 지옥 마법을 감지할 겁니다. 살게라이트? 아르잘, 자네 말이 그렇다면야. 수색을 시작하지. 아야! 아! 은폐 주문. 비열한 군단이 애용하는 전략이군. 벨렌, 왜 이걸 모르고 있었나? 나도 모르겠네. 일단 파괴하세. 지옥살포기가 빛비단계섬의 마구잡이로 뿌리 깊은 타락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지켜보고만 있었단 말이야! 대체 왜 그랬나? 랑가리를 지키기 위해 빛비단계섬에서 철수시켰네. 내겐 사람들의 목숨이 더 소중했어.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네. 다 됐네. 살게라이트 조각이 더는 마력에 반응하지 않아. 확실히 그렇군. 북쪽 거처로 가서 아르잘과 합류하세. 이곳 사티로스 거처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섬 어느 곳보다도 지옥 공명이 강합니다. 너무 조용하군. 매복을 조심하게. 하트우님 말씀대로입니다.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데 제가 드러내보겠습니다. 아르자할 자네는 할 일을 하게. 우린 뒤따를 테니. 말라다 생킬! 마에블 라카티로스! 지옥살포기가 더 있었군. 섬 전체에 족히 수백 개는 묻어놨잖아. 서둘러야겠군. 용사, 로미를 부르게. 기술병에 도움이 필요하겠어. 용사님, 제가 지금 준비 작업으로 좀 바빠서 말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로뮬, 지금 바로 발전기 한 대를 용사의 위치로 보내게.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예, 위원장님, 바로 보내겠습니다. 수송 조정 확인, 곧 도착할 겁니다. 자네는 변화의 하트운과 내가 발전기를 과충전하기 시작하면 사티로스가 축적되는 마력을 감지할 걸세. 용사, 아르자르과 함께 막아주게. 기꺼이 하겠습니다. 또다시 내 계획을 망칠 순 없을 거다, 드레나이. 이미 내 마법이 이 섬을 잠식했다. 네 무너져가는 도시의 영혼들이 전부 내 차지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번 위협은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네. 하지만 단결한 우리의 힘을 꺾진 못했지. 타락을 제거했으니 핏빛 안개 섬도 치유되기 시작할 걸세. 우리 종족도 함께 말이야.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자면 겨우 이 임무 때문에 자네를 아제로스로 불러들인 건 아니라네. 티샤마트 때문이지. 티샤마트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한데 솜찬 자리에 제가 나가봤자 분위기만 가라앉을 겁니다. 티샤마트의 첫 성찬은 과거의 그늘을 성찰하는 시간이지 않나? 자네가 겉도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네. 알겠습니다, 예언자님. 하트운, 실수가 없는 제안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대화를 하고 싶네. 티샤마트는 실수를 배움의 거울로 삼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은 해보겠네. 가세. 발전기 가동이 멈춘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아, 가만! 됐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지. 발전기 가동이 멈추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자네 역할은 티샤마트의 기억을 짊어지는 자, 티샤탄일세. 숭고한 직책이지. 이 그릇에 사람들의 기억석을 모아오게. 그리고 구원의 불꽃에 기억석을 던져넣어 마음의 짐을 털어내면 된다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안테오, 준비되셨으면 기억석을 구원의 불꽃에 던져 넣으십시오. 돌을 소각함으로써 영혼을 짓누르는 부담을 덜어내는 겁니다. 예언자님께 우린 마음의 짐을 덜었으니 의식을 시작하셔도 좋다고 전해주게. 친구로서 드레나이 친우들이여, 잠시 주목해 주겠나? 이제 의리를 시작하겠네. 이번 티샤마트가 처음인 이들도 많을 걸세.
정말 오랜만에 재계신이 많일세. 이젠 기억하는 이도 많지 않을 게야. 하지만 이곳에서도 장소도 시간도 다르지만 티셔마트의 의미는 한결같다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거머쥐는 것. 우린 이제 뿔뿔이 흩어진 채 아리것을 잃은 슬픔에 허덕이지 않아도 됐다네. 우린 초방이라는 이름의 잿더미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울 걸세. 드디어 고향을 만드는 거지. 마르기. 용사, 자네가 없었으면 이 순간은 오지 않았을 걸세. 자네는 그 두 손으로 군단을 무찔렀고 우리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으며 종족의 단계를 이루어냈네. 드레나이의 표상과도 같은 자네에게 담례를 하고 싶네. 아르거스에서 구한 귀중한 재료로 만든 신성한 예복이지. 아타르바 히시아나, 마트일입니다. 영원한 별 아래에서 함께 걷기를. 자네는 변화의 물결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나, 벨렌? 그렇다네. 아주 중요한 난건이야. 흠. 자네가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 다만 이 경사스러운 행사 자리에서 화해하고 싶었네.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 아무는데 오래 걸리는 상처도 있는 법이네, 예언자여. 하지만 아르거스는 이곳과 한참 떨어져 있지. 아득한 시간이 흐른 기분일세. 예전에는 서로를 믿었지 않나? 그 시절 우리는 어렸고 아둔했네. 백번 옳은 말일세. 지금의 관록이 그 시절에 있었더라면. 하도운, 자네는 항상 최고였네. 자네의 지혜가 그리웠다네. 가세, 의회를 함께 다스리던 시절처럼 함께 해주겠나? 우린, 나는 다시 한번 자네의 인도가 필요하네. 벨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되네. 일단은 티셔마트를 즐기게. 하지만 자네를 위한 자리는 언제나 있을 걸세. 말만 하게. 고맙네. 한번 생각해보겠네.